반갑습니다. 6월 8일 훈장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이클라리온, 그 다음에 사이렌 IAYTU, 이제 스티치픽스 이렇게가 이제 간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또 강한 종목들이 글로벌 종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이 험에서 험에도인데,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 매수 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한국 증권사에서는 키움 증권사가 이제 미국의 어떤 데이터를 돈을 주고 이제 사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주는 데이터에서 이제 에러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움 증권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를 주던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차트에는 영향을 막 미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짓과 참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실제 이제 매수 매도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고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여기 떼놨는데 이게 매수가 안 되더라고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이다 험에서 험에도입니다. 저는 이제 사이클레리온 이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이쪽 부분에서 튀어 오를 때 8% 정도 먹고 바로 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손도 빨려야 되지만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탁탁탁탁 할때 이제 벌써 끝나버리는데, 큰 돈을 하지 못하고요. 이제 백단위 정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사이렌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여기서 먹었나? 여기서 여기서 먹었죠. 눌림 줄때 이제 먹어 들어가고, 이게 뒤쪽에서 매매를 했나?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고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하고, 3.6이. 여기는 매매 안 했다. AYTU로 이제 저는 이제 매매를 좀 계속 끌고 왔었는데, 여기 눌림, 여기 좀 애매했거든요. 이때도 좀 너무 올려버렸죠. 탁 이러면서 이제 뭐40% 축축축 이래 가버려가지고, 저도 못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가고, 이제 눌림 줄때이 부분에서, 일정 타점에서 이제 1차 이제 먹고, 뒤에 상승할 때 돌파하는 영역에서 이제 돈 먹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때쯤인가 이제 그랬었죠. 이제 그 6.9불대에서 돌아 나갈 겁니다. 6.91에서 돌아 나갔더라고요.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이번에 어떤 최고분 한 거에서는 사실 뭐눈 감고도 다 매매합니다. 이게 어쨌든 수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 나오는 거에서 근처에서 떼놓고 들어가면은 또 이제 7%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서 쭉 매매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도 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세 번째를 제가 이렇게 세 번째인가 여기서 매매를 한번 하고, 여기는 제가 좀 피곤해서 잤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뒤쪽에 1차적으로는 이게 오늘은 이제 사실은 급등주 돌림에 해당하는 어떤 정형적인 정형화된 그 모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변칙적인 차트를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1차는 이제 먹고 들어가고, 원래 이제 정상적인 정형화 패턴들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닐 때는 이제 좀 짧게 먹고 나오고, 여기서 좀 이렇게 여기서 한 3%까지 깔짝 먹고 나왔는데, 여기를 좀 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책에 쓰는 거, 어떤 추세선의 어떤 돌파의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추세선 걷는 방법, 거기서 힘이 들어오면서 그걸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나올 어떤 경향성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흠에도였고, 이제 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상에서 치고 올라가는 어떤 힘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그때 이제 좀이 구간 한7% 정도 이런 부분들을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했는데 이 전저점 낀다, 그럼 그때는 좀 손절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이 차트가 정형화된 어떤 차트가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라인이 있으니까 뭐 매수 매도의 어떤 그 손절 라인이라든지 먹을 구간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수했으면, 오늘도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 타점인데 뭐한 최소 뭐 4%는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데 먹고 아까 이제 돌아 나가는 첫 타점 이런 데서 저도 이제 여기 정확하게 찍었죠. 여기서 한 3%도 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티치 피처라는 이 종목이 지금 세력이 안 들어오거든요. 전형적으로 좀 힘을 써주는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만 올려놓고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힘센 호르몬 클로버 이런 애들은 일정 어떤 눌림에서의 돌아나가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돌파 라인 쪽 거기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죠. 이렇게 딱그 바로 치고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보전에서 나오는 어떤 기법의 어떤 물리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 약간 이제 복불복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아직 라인은 안 왔는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깔짝 쳤죠. 4% 정도 쳤고, 넥스트 이런 애는 지금 이제 남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렇게 이제 오늘 좀 매매를 했고요. 이제 쭉 지켜보시면서 또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큰몽이 좀 황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잘 올렸는데, 이번에 책을 올린 거는 여백이 많아서,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려가 됐는데, 아 수정하는 좀 귀찮아가지고 좀더좀 며칠 좀 놔둬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크몽은 좀 며칠 좀 올라가는 거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은 다 썼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쪽지로 보내서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매매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